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예, LS 에코 에너지고요. LS 에코 에너지고요. 매수가 높이 중이요. 매수가가 18,700원이고 30%입니다. 네, 일단 매수가 높고 비중 많아요, 이거. 네. 매수가가 높고 비중이 많으면은 물릴 때 크게 물릴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. 이거는 뭐 예.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다행히도 얘는 이제 뭐 전선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대원전선이라든가 뭐 대한전선이라든가 이런 전선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. 또 왜 그런가 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.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 마진 좀 많이 남기지 않을까라는 건데, 사실 뭐 마진 남기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, 어쨌든 전선 관련주들의 이제 이득이 좀 이렇게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, 얘가 이제 그중에서 제일 조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게 LS 이름도 붙어 있는데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힘을 좀 받아서 올라간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원전선 이런 거 급등 나올 때 얘는 지금 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. 그 말은 그쪽 테마에서 얘는 지금 약간 소외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. 다행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이 18,000원짜리를 이렇게 조금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지지가 되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2만 원대라든지 2만 1,000원, 2만 2,000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라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,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했을 때 17,800원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그냥 12,000원까지 그냥 계속 내려가는 자리입니다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려갈 때 엄청 크게 물리는 고점 자리라는 거죠. 우리가 10층에서 떨어지면 별로 안 다치거든요. 근데 저 10층에서 떨어지면 엄청 다쳐요. 거의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저런 고점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, 지금 이 종목을 상장되고 난 다음에 가장 고점에 올라온 자리에서 지금 매매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해야 돼요. 짧게. 길게 가져가야지 하면서 마음 놓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.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은 사실상 17,800원이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게 훨씬 유리한 자리인 거예요. 이 자리가 무너졌다가 단기적으로 다시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시청자님이 판단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하루하루 시청자님이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 자리인데,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맞춰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. 제가 막 보니까는 16,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다 반등 나갈 거 같으니까 가만히 기다리세요 하는 건 그건 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게 어떨까? 17,800원 무너지거나 종가상입니다. 종가상으로 17,800원이나 조금 여유 있게 17,6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냥 손절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. 반등 나오면 이 19,0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면서 약수익을 챙겨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자리 매매하지 마세요.